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완성된 76평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내부로 들어가면 복도가 길게 설계되어 있고 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카페테리아를 구성하여 주었으며 화이트와 우드 컬러의 비중이 높아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 천장은 노출 천장으로 시공되어져 층고가 높아졌고 바로 앞에 창이 있어 개방적으로 우수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천장 바로 아래에는 원형 디자인의 라인 조명을 설치하여 주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채광으로 공간 전체가 화사해졌으며 붙박이 의자가 있는 곳 벽면에는 플랜테리어로 싱그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포인트가 되어 공간이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탕비 공간 앞에는 템바보드 디자인의 아일랜드 식탁을 놓아주었고 천장과 벽을 이어주는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 내부에는 화장실 공간을 따로 구성하여 주어 입주사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편리하고 직접 관리하며 사용하는 곳이라 더욱 깔끔하고 청결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페테리아 맞은편에는 회의실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기업과 코워킹 스페이스로 이용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각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은 유리가벽으로 시공하여 주었고 유리가벽 중앙에 그라데이션 시트지를 부착하여 주어 쾌적하면서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OA 공간은 업무 공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어디서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빌트인 형식으로 수납되어 있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공간입니다. 공유 오피스 사무실은 총 1인실부터 5인실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소형이나 중형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시기에 좋고 각 사무실에는 책상 위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여서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창측과 내측이 있어 원하는 분위기의 공간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공유 오피스는 사무실이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음 공사를 해주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여 주었습니다. 각 기업의 사무실의 안전한 보안을 위해 문의 도어락을 설치해주고 개별 냉난방 시설로 설계해주어 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평온하면서도 쾌적한 분위기로 완성된 76평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